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충북뉴스입니다. 업체를 통해 성토를 한 농지에서 폐기물이 대량으로 나와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토 비용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함영구 기자입니다. 청주 외곽의 농지. 중장비로 땅을 파자 콘크리트 덩어리와 폐비닐 등 각종 폐기물이 쏟아집니다. 가장자리에는 모아놓은 폐기물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토사가 쓸려나간 자리에는 수많은 자갈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 농민은 3천여 제곱미터 농지에 1미터 정도 흙을 돋구기 위해 인근 공사업체에 1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가 가져온 흙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된 겁니다. 농민은 이미 수십 톤의 폐기물을 걷어냈다고 주장합니다. 25톤 차량 3대 수거해서 갔고요. 제가 걷어서도 한 5톤, 2톤, 2톤, 1톤, 한 10톤 정도는 나온 것 같은. 폐기물 때문에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농민은 공사업체에게 폐기물 철거 등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토 비용을 받지 못한 업체는 농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 관련해가지고는 민원이 나줄 거냐고, 저 이제 운반하는 업체와 제 관전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거는 지금 없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폐기물 매립 현장을 확인한 뒤 공사업체에 고의성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나온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고의성 있게 불법 매립했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옥토를 기대했다가 폐기물을 만난 피해 농민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